대박이다, 대박이야, 진짜. 우와! 우와, 이거 처음 봤어, 이런 거. 와, 이것도 진짜 골동품 같은데? 집이야, 이거 무슨 박물관이야, 형. 이거. 아, 금색 엄청 좋아하시네. 나는 똑같이 금색을 좋아하는데 이분이 약간 서양풍의 금색을 좋아하시는 분. 무서워가지고 제가 합리화해야 될 거예요, 그냥 사실. 그렇지. 어, 네. 저게 다 고가구들이니까. 네, 근데 만약에 안방에도 딱 고가의 가구들이면 어디서 자요? 진짜 어떻게 자요? 깜짝 놀라실 겁니다. 대박이다, 이거. 진짜 이분 보통 분 아니다. 뭐 하는 분이지? 오, 깜짝이야. 오, 깜짝이야. 오, 깜짝이야. 뭐가 털 같은 게 보여가지고. 의외로 되게 약간 겁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겁 많아요. 겁 많아요. 우와, 조심성이 많은 걸 해주십시오. 아닌 것 같은데. 와. 오빠, 어머. 이야. 패션 쪽 분이신가 보다. 트로트 가수 뭐 이런 분 아니야? 야, 아니 무대 의상 같아요 다. 정리를 어떻게 저렇게 해놓지? 되게 깔끔하셔가지고. 아, 뭔가 지금 나. 아, 너무 뭔가 걱정이 확 된다 지금. 흥분한 분이 아니야 지금. 미치겠어. 아, 이제 어떻게 사냐. 아, 이런 진짜 뭐야? 이런 옷을 어떻게 입고 다녀? 이거 뭐 하는 거냐고. 창창거리는데. 야, 저런 옷 입고 링 위에 올라가면 상대방 선수가 되게 무서워할 것 같은데. 아, 진짜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. 와, 안방. 안방 너무 좋은데. 어, 안방이 너무 좋은데. 네. 어, 대박이다, 대박이야. 이건 진짜. 우와, 경기자. 대박이다. 우와, 안방이 기운의 최고조 있잖아요. 기운의 최고조. 엘로드 들고 들어왔으면. 그 진짜 실제로 사람 사는 집인 거 아니에요? 네. 여자 화장대잖아, 이거. 발 조심. 발로 차면 터져요. 아, 진짜 불안해서 어떻게 안 좋아. 뭐야. 1900년대 초반 케인 침대. 당시 프랑스인 평균 신장에 맞춘 길이니 키가 크다면 조심해주세요. 재구매 불가 상품. 잠깐만. 와, 미쳤네 이분 진짜. 아우, 나 머리야. 어, 괜찮은데? 잘 수 있는데? 어, 침대 좋다. 어, 침대 되게 좋다. 잠 잘 올 것 같은데 여기. 아이고 씨, 아이고 씨, 사슴 얼굴. 어, 이런 거 왜 오다가. 아, 무섭잖아. 가짜지? 가짜, 가짜. 옷걸인데 옷을 걸지 말래. 옷을 걸면 옷걸이가 안 예쁘대요. 아, 진짜. 대박. 딱. 그거. 미쳤다. 어떻게 살아, 이분 그거를. 아, 나 진짜. 아, 오, 앉으면 안 된다 했지. 아, 오, 앉으면 안 된다 했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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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파. 아, 우리. 아, 우리 아파. 와, 이거 뭐야, 녹음기? 뭐 해놓은 거 아니야, 여기다가 또. Welcome to my house. Welcome to my house. 누가 왔을까? 아, 너무 목소리가. 저 집의 주인공, 예, 모시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황재근 씨. 안녕하세요. 아,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아, 되게 놀라셨나봐요. 저희 집을 보시고. 아니, 대단하시다. 저희 집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 알고 자존감에 쩔어서 사는데 이렇게 불편한 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매우 안 좋았어요. 아니, 아니에요. 아, 근데 진짜 이뻐요. 예쁜데. 황재근 씨가 거기 산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잘 어울릴 것 같기는 한데, 어, 김동현 씨가 거기 갔을 때
그 놀랄만 하잖아요. 이해도 되죠. 예. 예. 저희 이웃집 아주머니도 살짝 보시고 굉장히 기함하셨었거든요. 진짜 청소한다고 문 열어놓으면 복도 예. 지나가시 사람들 놀래시겠어요. 문을 안 열어놓고 청소를 해드리고. 네. 아까 사진 보니까 만델라. 네. 그 그림은 그냥 이 제가 처음 장만이 이 집에 평화가 오라고. 네. 네. 다 의미가 있네요. 그 동자는 뭐가 있나요 혹시? 그 동자는 네. 작품이에요. 네, 중국 작가의 작품이에요. 작품을 컬렉팅한 건데 아까 우리 동엽이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점집 갔다 그래가지고 그 동자를 계속 옮기고 있어요. 아 진짜? 아니 그러니까 저 집에서 진짜 100시간 동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얼마나 행복해요. 처음에 사실 몰래카메라인가? 이런 생각도 했어요. 약간 일부러 골딱 먹이려고 약간 그렇게 하는 건가? 죄송해요. 아닙니다. 어차피 제 삶도 굉장히 만만치 않아서. 사람 죽는 줄 알았어요. 아, 맞다. 맞네, 진짜. 사실 공동 세우면 여기가 더 힘들어요. 황지우 씨가 훨씬 더 힘들었겠네요. 여기가 더 힘들었을 네, 저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다음날 진짜 거짓말 안고 기어다녔어요. 너무 너무 아파가지고. 본인이 직접 다 저렇게 꾸민 거예요? 네, 제 꿈이 되게 이렇게 앤티크 가구를 컬렉팅하는 게 그래서 내가 나중에 집이 생기면 집을 이렇게 꾸며놓고 살아야지 하는 게 제 꿈이었었어요. 저 유학 시절부터.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돌아다니면서 모아서 하나하나 둥글어서 되게 애정이 많아요. 가격도 만만치 않고. 그러니까요. 그렇죠. 일부러 이렇게 저어놓으실 정도로. 네, 물론 저는 디자인 옷을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옷보다도 사랑하는 가구죠. 꽃 보면 즐거운 것처럼 똑같아요, 가구들이 전부. Welcome to my house. 누가 왔을까? 저는 디자이너 황재근입니다. 당신도 죽었어요, 이제, 내 생활을 하면. 그렇지! 그렇죠! 그렇죠! 황제 하우스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아유, 좋다. 저는 제 삶에 너무너무 만족하는데, 어떨지 모르겠어요. 블링블링 반짝반짝 빛나는 황재근의 100시간. 황재근의 삶. 황재근의 라이프. 당신의 인생의 특별한 100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아, 머리 아파, 잠깐만. 아, 머리야. 저 때가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어요. 옷을 이제 입을 생각하니까. 어떻게 생각하지? 아, 그렇네, 이제. 네, 옷 때문에. 이분이랑 방송도 내가 두 번인가 해봤는데 패션이 나는 솔직히 난 이해가 안 되는 패션이고 쟤 어떻게 입고 다녀. 차라리 무속인이 낫겠다. UFC에서 보면 어떻게 하라고. 뭐라고 빨리 치하고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그러지. 어떻게 너무 다르잖아. 그냥 연기 배우고 이럴 줄 알고 되게 좋아했는데. 아 뭐 생활 DF 뭐야 이거. 아 미치버리겠네. 어떻게 살아. 김종인 살할 황재근의 100시간. 어머 방금 혹시 노출? 아니 제 친구 회랑 벗고 자요. 예. 네. 잘 때 혼자 자니까. 몸이 좋으시네요. 운동 많이 하시네요. 몸이 좋으시네요. 네 원단 보러 시장 가고. 되게 빡빡해요, 시간표가. 네. 재밌게 사시네. 정말 상상도 못했네. 아우, 상상도 못했어. 절망이다, 진짜. 아이, 파이터인데. 반짝거리면 어떻게 입어. 어찌됐든 한번 시작해봐야지. 업무 보러 가야 되네. 이거는 뭐야? 이거는 여자 옷 신발이잖아. 이거. 우와. 아, 저거. 우와. 저거 손을 잡았는데. 완전 통급이에요. 반바지. 좋았어. 아, 좋아. 반바지. 옷을 좀 많이 헤집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걸 아니에요. 사이즈가 맞는 게 없어가지고. 잘 안 맞을 거 같아요. 옷이 좀 짧을 거 같아요. 뒤에 입고 다녀. 예. 짧을 거 같아요. 짧은. 반바지 길이. 맞네.
저거 사서 한 번밖에 안 입었는데. 저거 만화 캐릭터 옷이에요. 저건 놀러 갈 때 입으려고 산 건데 되게 잘 어울릴 텐데 저거는? 어, 좋아. 제일 무난한 걸로. 아, 저게 좀 사이즈가 크죠. 네. 저게 사이즈가 크죠. 하지만 조심합니다. 아, 바지. 아, 그래도 어떻게 찾았네요. 그러니까. 겨우 제일 무난한 됐어. 거. 어? 어? 너무 맞아. 짧아. 됐어, 됐어, 됐어. 아, 이 정도면 티도 안 나고 자연스럽고 내 옷 같고. 재근 씨 삶으로 갑시다.